자, 봐요. 성주 참회가 대한민국 대표 과일이 되길 바라며, 성주 참회가 세계로 수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의 양에 대해서, 순이 뜬다, 안 뜬다. 옆으로 번진다, 안 번진다?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신초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들이 중간잎이지. 기존에 나왔던 이제 신초가 중간잎이 되는 거죠. 쟤들은 썩 유쾌하지는 않죠. 참외는 없진 않아요. 근데, 좀더 색깔층이 안 올라오네. 왜? 왜? 잎색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색깔이 그렇게 안 올라와. 그렇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얘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빨간 색깔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 색에서 좀더더 맑은 느낌을 원하는 거예요. 잘났네. 그렇네. 그죠? 맑은 느낌을. 자. 근데 확실히 생기 측면이 안 보이는구나. 생기 측면. 식물이 튼튼하다, 안 튼튼하다 스스로가 이제 표현하는 거겠죠. 사람도 얼굴이 윤기가 난다, 안 난다 이런 느낌일 거니까. 자, 참고합시다. 예상합시다. 현재 시간 6시입니다. 7시 돼야 퇴근하겠다. 집에 가면 8시겠다. 방법이 없죠. 자, 하여튼 가십시오. 제품 소개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지금 모든 인삼가리 제품이 가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6만 원 하는 걸 5만 원에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왜? 우리 성주참외 발전을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피슬님, 그냥 단순히 인삼인데 인삼. 자, 인삼을 잘 쓰면 어떻게 되냐? 대가리가 얇아진다. 자, 농사 짚으면 알지요? 대가리가 굵으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영양생식. 자, 꽃이 확실히 적어. 근데 피슬님, 이 인삼을 잘 가지고 놀면 대가리가 얇아. 대가리가 얇으면 어떻게 되냐? 꽃이 계속 들어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제가 저와 연결되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가격을 지키면서, 자, 가격을 좀더더 잡아주면서 우리 성주 참외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팍팍팍 지금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따 진짜 막니 진짜 고생한다. 왜 이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냐?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지. 자, 정말 좋은 발상이고 정말 좋은 노하우입니다. 이런 거 쉽게 오픈할 수 있는 업자는 몇안 돼요. 그만큼 저는 우리 성주 참여를 많이 생각합니다. 왜? 내 고장이니까. 자, 이 마음에 작게라도 좀 보답을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시원하게 한마디 해봅니다. 자,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말 절박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근데 정말 써본 사람들은 알아. 써본 사람들은. 아, 이게 배 대표가 한 얘기가 뭔지. 이거는 그 선을 마주하고 그 선을 넘어보면 아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봐요. 영양이랑 생식생장 이두 가지 클러치에 대해서. 자, 영양은 잎줄기가 더 많이 자란다는 뜻이고, 생식은 꽃과 열매 쪽이 좀더더 많이 회전이 된다. 그런 느낌이 다르죠. 자, 지금은 생식이요, 생식. 생식인데, 자, 달리고 비대되고 회전이 엄청 빠른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자, 잎의 수가 적기 때문에 강압성이 덜 되니까 잎색이 덜 올라온다는 거지. 자, 그렇다고 해서 맛이라든지 저장성 이런 게확 처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잎색, 다시 말해서 강압성, 수의 양이 적기 때문에 열매 색깔이 덜 올라온다. 이렇게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다르게. 자, 만약에 이제 영양을 돌았으면은 열매보다는 잎줄기가 더 많아지는 거지. 그죠? 잎줄기가 많아지면 또 잎줄기가 더 많아지는 거지. 왜? 거기서 곁가지가 또 나오는 거니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이 클러치가 뭐냐 이거지. 이 클러치가 왜 영양이냐 생식이냐 이렇게 확확확 회전이 틀리냐 이거지. 왜왜 왜? 그걸 찾으세요. 그게 해답이니까. 자,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순해. 그 단순함의 원리, 그 원리를 찾으면 아마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그저 이상입니다. 자, 우리 30대들 파이팅 하세요. 형아가 응원합니다. 자, 봐요. 식물에게 가장 절대적인 건 물입니다. 물. 자, 잎을 보면서,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12시. 잎을 보면서 잎한테 물이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농민이 판단을 해내야 돼요. 자, 많은 업자들, 농민들은 표현을 하죠. 아, 또 막 비료 많이 주면 된다고. 진심입니까? 아닙니다. 물을 어떻게 맞춰낼 건가? 왜? 식물은 물이 80-90%니까. 자, 소위 말하는 무기물, 유기물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이건 그냥 겉면이지. 이 속면을 다 채우는 건 물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네바트 열매가, 이게 뭐야 이거? 씻겨? 씻기겠다. 네바트 열매가 생각보다 색이 안 난다, 안 맑다. 경도, 저장성, 이 열매에 다양한 2차 피해가 있다면 다 물이 안 맞는 겁니다. 물이 왜 이렇게 굽히냐? 그지? 왜 이렇게 굽혀 이거? 이런 부분들을 마주하면서 개선을 해내야 돼요. 자, 업자가, 아니, 저도 이제 비료를 팔아야 먹고 사는 입장은 맞지만,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거래처 농민이 잘 돼야 돼. 그러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물을 보는 눈입니다. 자, 그 물을 통해서, 자, 원겨세, 뿌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관리, 이제 뭐 지온, 뭐, 이 공간 관리, 이제 습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표현을 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는 거지. 자, 많이 생각해요. 그래야지 바꿀 수 있습니까? 온도, 물질, 이런 부분은 결국 농민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 그냥, 비료 팔입니다. 이게 팩트니까. 자, 이렇게 됐다가, 디디디디디디, 결국은 저렇게 색깔 나면서 잡히긴 잡힙니다. 근데 근본 저렇게 안 되려면 물을 더 맞춰내야 됩니다. 자, 시다. 자, 또 바이오. 벌. 너 나 쏠라고 그랬지? 제가 저를 쏠라고 폼 잡았어. 아휴, 어쩔 수 있나? 방법이 없죠. 자, 늘 같은 얘기예요. 손은 잘라요. 자른 게 나아요. 굳이 이걸, 뭐냐, 원순 긴 거는 올리는 게 맞나? 원순 긴 거는 올리고 나머지 교순들은 확 자른 게 맞겠죠. 그렇게 정도 더 생각을 한 게 안 맞겠나. 자, 어느 순간 벌써 순이 저만에 갔습니다. 그죠? 저만에 갔어. 자, 여기서 이제, 그렇네? 일단 통화를 해봐야 되겠어요. 통화를. 자, 일단 쓰다 갑시다. 이상입니다.